이 땅에서 우리가 대접을 받고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걸다 누리고 온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있을 법한 그러한 풍자를 누군가가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 교회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그죠? 우리 찬양을 인도하신 집사님이 의사 선생님이잖아요. 성경을 봉독하신 선생님이 의사 선생님이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든지 내가 십자가를 지려고 그 바쁜 일주일을 사시면서 예배 시간에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는 걸 보면은 참 주의 종이 죄송한 마음이 들고 몸이 또 불편하실 때는 미안한 마음도 들곤 합니다. 영의 사람들은 천국과 이 땅을 연결하는 눈과 귀가 열린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삶이 힘들고 괴로워도 영적으로 풍요함을 맛보면서 살아갑니다. 넘치는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악 세상을 이기고 영적으로 배부르고 풍요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배부름을 주시고 풍성함을 주시고 더 풍성한 삶을 살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호화 여객선을 타고 세계 이곳저곳을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비싼 대표를 사느라고 돈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2주일간 먹을 양식을 다른 데로 준비해서 배 탔습니다. 그런데 배 타니까 돈이 좀 있어 보이는 사람들은 식사 때마다 뷔페를 즐기고 고급 음식들을 마음껏 즐기는 거예요.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 선장이 인사를 합니다. 여행은 행복하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네, 구경은 잘했지만 제가 돈이 좀 모자라서 식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배가 많이 고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선장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을 합니다. 이배 안에 있는 모든 뷔페와 엄청난 음식들은 이미 뱃값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청년들과 같이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주 안에서 생명을 얻고 거기에다가 더욱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풍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풍요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주신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속한 그러한 가정과 직장과 또는 생업의 터전에서 여러분들을 보내주신 그러한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까? 우리를 이 죄악 세상 가운데 남겨두신 분명한 목적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줄 믿습니다. 인천의 주한장로교회 나경일 목사님은 참으로 한국에서 큰 목회를 하신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지금도 열심히 사역하고 있죠. 그런데 이분이 간암으로 이제 생명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복수가 차고 황당으로 이제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생명을 건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의 종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살겠으니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병원도 포기한 그런 상태에서 의식을 포기한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전적으로 매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신실한 종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수만 명의 하나님의 양떼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살수 있도록 주의 종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금껏 이렇게 남겨주신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섭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다겸의 목사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동일한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교회가 놀랍게 부흥을 했습니다. 전도 왕들이 교회에서 나왔는데 1년에 어느 집사님은 만 명을 전도하고 1년에 어느 권사님은 5천 명을 전도하고 1년에 어느 집사님은 3천 명을 전도하는 그러한 기적을 일으켰다라고 합니다. 다른 것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만난 하나님을 전했을 때 그 하나님의 영이 이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의 마음에 감동을 일으키니까 그분들은 자신들이 만난 하나님을 전했을 뿐이라고 합니다. 바로 어떤 수단으로 하나님을 증거한 교회를 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을 그대로 증거를 하니까 그 가운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목적을 안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수요 예배를 마친 뒤에 우리 장로님께서 휴대폰 문자를 확인하시더니 마음 아파하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까운 친구분이 이렇게 세상을 떠나신 것 같았습니다.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장로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이런 이 아까운 자식 하면서 우리 장로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어르신이 그 말씀을 하니까 너무 제가 옆에서 얼마나 가까운 친구였고 얼마나 아끼는 분이었으면 이렇게 말씀하실까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삶과 죽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나는 주 안에서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이러한 성숙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까? 아니야. 너는 아직 이 땅에서 할 일이 있어.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이루실 때까지 데려가지를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물질과 권세와 명예가 크고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것은 그러나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생각했습니까? 값을 치르고 살 수 있는 것이 귀한 것이 아니라 값을 치르고 살 수 없는 것이 더 귀한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물질적 대가를 지불하고도 살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따라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그 주님께 우리가 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내가 나를 학대하는데 누가 나를 존귀히 여겨주겠습니까?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주님께 왜 구하지를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6장 3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첫 번째.